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뜬금없이 자랑질로 상대방을 뜨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질 내용도 그렇지만 그 자랑질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죠. 뭐 사실 자랑질하는 사람들에게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랑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 초라해 보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더 가여운 것은 자랑질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계속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랑질만 하는 그 초라하고 가여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첫 번째, 지금은 내세울 것이 없고 미래는 불안하다. 명문대학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름난 대기업 다녔다고 자랑하는 사람, 지난날 좋은 기업의 임원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예전엔 아주 그냥 잘 나갔다고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 지금은 사는 게 초라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실토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면 그걸 자랑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세울 것도 없는 초라한 신세다 보니 지난날 그나마 좋았던 일들을 끄집어내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조차 너무너무 볼품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이민 오면 모두는 다 낯선 사람들 뿐입니다. 같이 우리말을 써도 낯선 사람들인지라 자기소개를 어떻게든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민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하지 않고 꼭 한국 있었을 때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죠. 아, 이민 와서 별 볼 일 없구나. 일자리 못 잡고 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과거 자랑에 재미 붙이고 산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구나 감탄하고 높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랑질하는 사람의 초라한 현재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두 번째, 자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랑 얘기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질하는 걸 아주 밥맛으로 여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자랑질을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학벌이나 인맥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돈 되는 귀한 정보를 주면서 자랑질하는 겁니다. 오, 내 동창들도 다 그곳에서 일하잖아. 너도 여기 돈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 그러면 세네 배는 벌 수 있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으면 밥 사고 커피 사고 술도 사면서 자랑질하면 모두가 꾹 참고 들어줍니다. 명품 자랑하고 싶으면 작지만 값 나가는 좋은 물건들을 갖다 주면서 자랑질하면 사람들이 좋아라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럴 능력이 못 된다면 자랑질하지 마십시오. 자랑질은 그렇게 베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럴 능력이 되지 않으니 문제인 거고요.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세 번째, 진짜는 자랑하지 않는다. 늘 1등 하던 학생이 2등만 해도 한숨 짓고 50등 하던 학생은 40등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펄쩍펄쩍 뛰며 성적 올랐다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렇듯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이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서도 다 담담합니다. 늘상 흔한 일이라 자랑할 것도 못되고 또 부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진짜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 알아주고 인정하니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질하는 것은 가짜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네 번째 마지막, 별의별 걸 다 자랑한다. 자랑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 깎아내리는 습관은 없고 자랑질만 한다면 뭐 악이 없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또 열심히 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꼭 문제는 그 애정결핍에서 비롯된 통제불능의 자랑질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이처럼 뭐 하나라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그날 밤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러자니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듭니다. 몸은 성인이 지나 백발이 성성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이에서 멈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질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별의 별것까지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집 청소기까지 대단한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만났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청소기 자기가 만든 줄 알았네. 자랑할 것을 하나 찾았다는 그 환희에 찬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워낙 깊은 애정결핍증에 비롯된 습관이자 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자랑질을 멈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랑하고 싶을 때 꼭 이 말씀 한 번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때 듣는 사람들은 나의 보잘것없는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는 말씀. 그러면 자랑질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자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의 본 모습이 들키니까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